소개해 봐주세요. 어떤 부분들이 또 정확히 성장했다고 느끼는지 그 이야기도 좀 듣고 싶은데요. 어떤가요? 무엇보다 여러 무대랑 라이브 촬영을 진행하면서 멤버들과의 호흡과 그리고 실력들이 되게 많이 늘었다고 느껴졌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저희가 QWER이라는 팀으로서 한 마음과 한 뜻을 향해 달려간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좋습니다. 어떤 목표, 이번 활동 여기까지 가보자 서로 이렇게 또 얘기하잖아요. 왜? 녹음할 때도 그렇고 얘기한 거 있나요? 초단입니다. 되게 숫자적인 목표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저희 이번 앨범명이 마니또인 것처럼 많은 분들에게 음악과 좋은 무대 그리고 저희의 위로와 응원을 전해드릴 수 있는 선물 같은 그런 팀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저희가 작업하면서 계속 얘기하고 내 목표로 갖고 있었습니다. 네, 마니또라는 그 이름에서 오는 설렘이 있잖아요. QWER이 꼭 많은 우리 팬 여러분들께 그런 존재가 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 작업적인 얘기들 해주셨는데 좀 정말 눈에 띄더라고요. 초단 씨 노래도 그렇고 그래서 좀 그런 부분에 어떻게 참여하게 됐는지 또 개인적으로 좀 만족도나 이런 건 어떤지도 들려주시면 좋겠고요. 정말 운이 좋게도 저번 앨범에 이어서 이번 앨범에도 작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이번 앨범에는 저희 멤버들 전원 모두 작사와 작곡의 이름을 올릴 수 있었습니다. 작업하는 과정에서 되게 많은 아이디어랑 이렇게 회의를 통해서 되게 즐겁게 작업을 해가지고 좀 좋은 이렇게 작업물이 나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각자 만족하는 부분이 얼마나 클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이렇게 앨범이 나오고 나서 아직 나오진 않았지만 이런 작업물이 나오고 나서 자신의 목소리가 곡에 들어가 있고 자신이 쓴 가사 한 줄이 아니면 가사 여러 줄이 자신의 멜로디가 들어가 있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되게 많이 만족하고 되게 앞으로도 더 많은 작업물을 남기고 싶은 그런 다짐을 계속해서 해왔던 것 같습니다. 아, 네. 정말 남다를 것 같아요. 그죠? 예. QWER만이 가진 강점이나 무기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질문 감사합니다. 초단입니다. 저희는 밴드팀이라는 강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개성이 담긴 연주들이 합쳐져서 아주 풍부한 라이브 사운드를 무대에서 이제 보여드릴 수 있고 이제 관객 여러분들과의 호흡도 같이 즐길 수 있다는 점이 다른 분들과 다른 이제 무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번 앨범을 정말 열심히 그리고 되게 으쌰으쌰하면서 준비했던 맞아요. 만큼 컴백일인 4월 1일 오늘을 되게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랬었는데요. 이 순간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네. 그리고 앞으로도 저희가 열심히 음악적인 아티스트로서 성장할 테니까 이쁘게 봐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